네. 자, 오늘 준비해 오신 백브리핑, 예. 주인장 백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주인장은 안승찬 기자고요. 어, 저는 세입자. 세입자예요? 해보세요, 주인장님. 네. 오늘 그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훨씬 강화할 것 같은 네. 그런 얘기가 나와서 뭐 분위기가 좀 심상치는 않더라고요. 근데 좀 일단 소소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 금융감독원이 최근에 은행 그 여신 담당자들을 불러서 네. 이런저런 주의사항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위반하면 가차없이 대출을 회수해라. 아, 이렇게 이제 구두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약정 위반이 뭐예요? 약정 위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2018년 9월부터 이제 이게 시작된 건데 주택담보를 막 받지 마라. 그래서 주택담보 필요한 사람은 있으니까 꼭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만 받아라. 그래서 네. 세 가지 약속을 하고 받아라. 이렇게 그 약정이 대출을 있어요. 내줄 때는 네. 약속을 하도록 약속을 해라. 하도록 해라. 그게 어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한번 표를 보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처분 조건부 약정, 전입 조건부 약정,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예. 거냐면 예. 처분 조건부 약정은 기존에 내가 1주택자가 집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서 네. 가려고 하면 이제 새로운 집을 산다는 이유로 이제 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집은 2년 내에 반드시 팔아라. 반드시 팔아라. 안 그러면 대출 회수한다. 는 게 이제 처음에 처분 조건부 약정이에요. 지금은 예. 그게 이제 작년 6.17 대치율은 6개월 이내에 팔아라 이렇게 더 강화가 됐습니다만 하여튼 2018년 9월 이후에 대출은 이런 식으로 약정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입 조건부 약정은 네. 무주택자가 이제 규제 지역에 9억 원이 넘는 좀 비싼 집을 살 때 예.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 2년 이내에는 네가 꼭 집을 들어가야 된다. 투자로 하는 건 안 되고 실수요자용으로만 써야 된다. 그 무주택자가 집을 사더라도 네.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빈 집을 사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 안에 뭔가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들어있을 텐데 예. 돈 빌려서 샀으면 반드시 들어가라. 들어가라. 2년 내에 들어가라. 2년 내에 들어가라. 2년 이내에도 안 들어가면 너는 실수요자가 아닌 걸로 판단하니까 주택담보 본인이 현금으로 사는 건 오케이. 네. 하지만 주택담보 대출 받은 거는 우리가 회수한다는 네. 거고 세 번째가 추가주택 구입 금지 약정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주택담보 대출 중에서도 집 사는 거 외에 네. 생활안정자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아파서 의료비로 내가 써야 된다거나 뭐 교육비가 많이 든다거나 이런 용도로 내가 쓰겠다고 약정을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1년에 1억 원 한도로. 1억 원 한도로 예. 받을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 그걸 전액 상환할 때까지 집을 추가로, 집을 사면, 추가로 안 된다? 사면 안 된다. 그러면 대출 다 회수한다. 이렇게 세 가지 약정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2018년 9월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약정을 지켜야 되는 시점들이 막 계속 도래하고 있는데 2년까지 처분해라 또는 2년 안에 전입해라 2년 안에 들어가라 뭐 이런 게 이런 약정을 지켜야 되는데 네. 지금 원래 이제 그게 안 되면 곧바로 연체 계좌로 분류를 하고 빨리 갚아라 그리고 신용정보기관에 이 사람 연체됐습니다 네. 3년 동안 은행에서 대출 못 받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저런 불리한 그 규제들을 받아요 예. 근데 실제로 영업창구에서는 이제 금감원 주장은 아니 나 몰랐다 이런 게 있는 줄 대출 받은 고객이 불완전 판매했다. 나 이런 거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 네. 분들도 있고 또 내가 집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걸 어떻게 하냐. 2년 내에 안 팔리더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내가 조만간 팔 테니까 네. 좀 기다려줘 이렇게 나오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은행 입장에서 이제 어쨌든 주요한 고객이니까 그리고 회수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차일피 연체 신고를 안 하고 네. 그냥 좀 밀어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만 이제 법대로 하면 연체로 보고 연체 이자를 적용하게 될 그렇죠. 텐데 네. 그 버튼을 은행들이 안 누르고 안 있다는 거죠. 아 그냥 좀 사정하면 조만간 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이게 일일이 파악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감독원이 이걸 조사해 봤더니 잠깐 표를 아까 표를 다시 보여주시면 이게 5대 은행 지난해 3분기 기준이거든요. 이게 네. 이거는 파악된 건수만 그런 건데 3분기 기준 한 600건, 700건 정도가 이미 이제 위반 사례들이 나왔고 이거는 네. 신고된 것만 그렇다니까 안 된 게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자꾸 은행에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관대하게 해주고 있는 건데 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무조건 걸리면 이 약정 위반이 나오면 무조건 바로 대출을 회수해라. 이렇게 지금 지도를 했다는 거고 다음 표로 한번 봐주시면 이게 지금 이제 이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 약정이 곧 돌아오는 숫자들을 집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 해당되는 건수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앞으로 해당되는 사례가 많아질 거고 집을 안 팔았다 그러면 빨리 파세요. 아니면 상환 해주세요. 이런 독촉이 지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이거 그 전에도 기사가 좀 났는데 그날 회의에서 또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도 좀 줄여라 하는 네. 얘기들도 기사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지금도 연소득이 한 두 배 정도까지 지금 신용대출 해주고 있는데 1배만 해줘라. 그러니까 연봉만큼만 연봉만큼만 신용대출 해줘라. 이게 사실 기억해 보시면 작년에 이 금감원에서 이거 좀 신용대출 너무 많이 준다 줄인 거거든요. 그때 왜 당시에 의사라든지 변호사 고소득자들 있잖아요. 네. 많이 해주면 신용 자기 연봉이 2.7배까지 해주고 그랬거든요. 너무 많다 그래서 두 배까지만 해줘. 두 배 이상 넘기지 말라고 줄인 건데 네. 지금 두 배도 많다. 그러니까 1배로만 줄여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여튼 대출을 줄이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관련해서 네. 이게 오늘 아주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는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네. 이게 오늘 금융위에서 자료를 냈는데 이게 자료가 진짜 특이해요. 동정자료라는 걸 냈어요. 동정자료. 오늘 어디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이제 어디 왔다 갔다 해야 동정자료를 내잖아요. 네. 근데 동정자료가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회의했다. 그래서 회의하면서 위원장 후보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하는 자료를 냈는데 이 동정자료 물론 가끔씩은 나오지만 네.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했고 그 자료에 고승범 위원장 후보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쿼트를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보내줬는데 이런 식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한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가계 대출 규모를 좀 그러니까 증가 규모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엄청 줄이고 싶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가계 부채 관리 문제가 금융위원장한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도 있고 네. 특히 그 오늘 금융위원장의 발언 중에 DSR 규제를 추가로 확대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DSR 규제가 뭐 40%로 좀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조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신용대출도 1억 원 이상 받았을 때 그때의 경우에만 DSR 40% 규제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신용대출을 1억 원 미만에 뭐 9천만 원만 하고 있다 예. 하면 이제 DSR 규제를 안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올해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이제 추가로 더 그러니까 총 한도가 한 3억 원까지 2억 원이 넘는 경우도 총 네. 대출 한도 2억 원 넘는 것도 추가되고 뭐 이렇게 규제가 매년 더 강화되게 스케줄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스케줄을 앞당긴다는 걸 예. 이제 금융위원장이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고 또 지금 뭐 이것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기존의 은행들은 이제 40%가 됐지만 제2금융권은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한 네. 60% 정도로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 다들 제2금융권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저축은행으로 가는 거 아니냐 대출을. 그래서 이것도 좀 은행하고 같이 맞추는 걸 고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도 있어서 그 제가 보기에는 이 오늘 동정자료라고 낸 게 시장에 굉장히 강한 시그널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발언의 수준도 그렇고 지금 이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금융위 금감원뿐 아니라 굉장히 정부 전체적으로 대출을 아주 그러니까 대출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동산 문제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대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대출이라도 굉장히 강하게 막자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 대출 규제는 굉장히 세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게 이제 오늘의 메시지가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 규제가 앞으로 굉장히 세질 겁니다. 네. 라는 얘기고요. 대출 규제가 앞으로 굉장히 세진다면 그게 의미하는 바는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대출을 받을 그렇죠. 자격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집도 있고 근데 담보가 다 있는데도 안 해주고
직장 다니면서 신용도 충분히 있는데도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정책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시그널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제 다가오냐면 요즘 가계 대출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 한번 생각해봐요. 집을 많이 사고 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사죠. 많이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받아야 되죠.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집은 누구한테 사냐면 그 집도 팔 사람은 대출을 받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이 집을 사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대출은 늘어나지만 그 사람이 집을 갚는다. 파는 사람은 대출을 그 돈을 받아서 대출을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마 이제 이게 이 대출이 별로 많지 않은 대출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갚는 대출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점점 기회 있으면 대출을 계속 다 받으려고만 하니까. 게다가 지금 이게 신용 대출을 줄이겠다는 시그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더 빨리 받아놓자. 가수요들이 굉장히 많고 많아지죠. 마이너스 통장 뭐 최대한 한도로 일단 뚫어놓고 보자. 네.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는 대출을 줄이고 안 받아야 되는데. 네. 오히려 가수요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전입 조건부 약정 위반 있잖아요. 네. 내가 집을 샀는데 세입자가 들어 있어요. 네. 그래도 6개월 안에 전입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전입을 안 했어요. 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약정 위반이긴 한데. 네. 이게 과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에 따른 리스크가 더 더해진 거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기한이 이게 상실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연체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분은 못 갚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는 네. 액션, 네. 뭐 경매, 네. 프로세스를 밟는 명분도 있고 저항도 할 수 없는데 집을 샀는데 전입을 안 한다는 이유로 이거는 이분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리스크가 커졌으니까 우리는 액션 네.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처분 조건부라고 하면 네. 너 집이 하나 있지. 네. 그런데 대출 받았네. 집을 또 샀어. 그러면 이 집은 팔라고 했는데 안 팔았다. 그러면 이분은 대출이 너무 많고 집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이분은 집이 한 채나 없는 분보다는 더 리스키하다라고 볼 수 있는 명분은 있는데 설명이 됐는데 이 전입 신용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대출 받으신 소비자가 네. 왜 연체 이자 물리냐 나 연체 안 했는데라고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재미있는 부동산의 논리로 접근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신용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집값을 부동산. 잡겠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접근을 하는 건데 네. 그 논리의 흐름이 잘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출을 규제를 안 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대출을 조이는 게 가장 뭐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예. 일단 그래서 앞으로도 뭐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네. 전 작년부터 그랬는데 대출 받으실 때 그래서 만기를 최대한 길게 갖고 가시라. 언제 어떻게 회수될지 모른다. 그러니까요. 만기가 2년짜리 했다가는 2년 후에는 되던 대출이 안 될 수 있으면 이거는 팔리기도 어렵고 어려운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뭐 부동산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필요한 측면도 있는데 예. 이게 또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또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대출을 잘 안 해주면 집을 살 수 있는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요. 점점. 너무너무 비싸요 집이.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주면 도대체 집을 어떻게 사야 되는 건지도 걱정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방법이 있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오고 싶다 뭐. 여당에서도 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신용대출 문제는 아마 계속 나올 것 같고 나오는 대로 또 자세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예. 중국이 노리는 게 뭐냐 야, 여기에 대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요즘 뭐 신문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이제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이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탈레반이 이제 집권을 한 셈인데 그래서 중국의 영향이 커지는 건 아니냐 이런 외신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CNBC에서 보도한 걸 보니까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희토류를 개발할 거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희토류? 희토류라는 게 그 영어로 하면 레어 어스 엘러먼트
레오 한 거죠. 레오 많지 않다. 히토류 그래서 희귀하다. 희귀하다. 어? 희귀하다. 희귀한 원소. 저도 잘 보니까 뭐 이름도 세륨, 스칸듐, 이트륨 하여튼 이름도 특이한 이런 원소들 네. 이런 거 합친 걸 이제 히토류라고 하는데 뭐 이게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뭐 전지 이런 데 많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첨단산업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프가니스탄의 히토류 매장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신 보도로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분석한 자료로 보면 아프가니스탄 매장량이 한 적으면 1조 달러, 많으면 한 3조 달러 수준이니까 네. 금액으로 쳐도 굉장히 많은 수준이고 지금 이게 특히 걱정인 게 이제 히토류가 워낙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그렇거든요. 표 한번 보시면 이제 원래 이제 중국이 많다고 하지만 이게 빨간색이 중국의 생산량 비중이에요. 예. 이게 이제 파란색 요즘은 이제 미국도 조금 생산이 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중국이 압도적인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중국이 히토류를 이제 무역 무기화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히토류 이제 자국에서 생산해 이래가지고 행정명령도 서명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의 한 80%가 다 중국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빼놓고는 지금 히토류가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압도적인 영향력이 있는 데서 아프가니스탄 히토류까지 중국이 개발해 준다. 가져가면 그러면 이게 히토류와 관련돼서 중국의 힘이 너무 세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이거죠. 예, 미국 사실은 뭐 미국에서 요즘 많이 늘린다고 해서 무슨 텍사스에서도 뭐 호주하고 같이 해서 굉장히 큰 히토류 공장을 만들겠다. 뭐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지금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건 다 어디 딴 데 보내서 여기서 다 마무리 공정까지 못하고 중국으로 보내서 마무리를 하거나 그래서 히토류를 이제 추출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땅 속에 보면 히토류가 들어있는 원광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호주나 미국에서 파는 거죠. 많이 있는데 예.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히토류를 추출하려면 그 과정이 모염도 많고 먼지도 많고 뭐 그래서 미국에서 못 만든다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 원래 텍사스에 무슨 그 사막에 큰 공장이 있었는데 그거 없애버렸거든요. 왜냐하면 방사성 폐류 이런 게 나오고 오염수가 나오고 독성 폐수가 나오고 한다.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게 사실 선진국에서 하기 어려운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껏해서 히토류 독립을 해도 결국은 중국한테 갖다 줘서 마무리 좀 해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생산량이 조금 늘긴 늘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중국이 아프가니스탄까지 히토류까지 장악하면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사실은 이게 지정학적으로 이 중국 입장에서 아프가니스탄을 특별히 신경 쓰는 이유가 물론 뭐 중동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 뭐 이런 것도 있겠으나 특히 그 중국의 신장 위구르 문제하고 관련이 깊다. 신장 위구르에서는 중국이 이슬람교도들을 탄압하는 지역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죠. 거기 이제 이슬람 소수 민족들이 있는 데인데 이제 중국이 사실 거기 탄압하는데 신장 위구르 쪽에서는 독립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우리는 중국 아니다. 근데 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도 그 아프가니스탄 지도인데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위치가 정말 그 딱 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서아시아의 충청북도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한 6개 국가가 인접해 있는데 야, 어쩜 저렇게 바다가 하나도 없냐. 바다가 하나도. 근데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 오른쪽에 빨간색 부분에 삐쭉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아프가니스탄 영토인데 그 끝이 딱 중국하고 연결돼 있고 거기가 신장 위구르하고 연결돼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소위 이제 원리주의자인 탈레반이 집권을 하면 주위에 있는 인근들 국가들도 우리도 좀 이슬람 원리주의로 가자 이렇게 동요할 수 있을 것으로 걱정하는 거고 특히 이제 중국의 경우는 신장 위구르가 영향을 받을까 봐 그래서 이번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딱 정부로 그 재집권을 하자마자 바로 찾아가서 우리가 너희의 재건을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중국이 그게 이제 우리가 너희 재건을 도와줄 테니까 하고 신장 위구르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신장 위구르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 뭐 그런 얘기죠. 거기 부추기지 말아주세요. 이런 일종의 이제 국가 간에 일단 협약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보는 것 같고요. 네. 이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사실은 뭐 히토류 문제뿐 아니라 중동 지역의 그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문제여서 무슨 환율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아주 큰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이슈가 있죠. 저는 뭐 이렇게 아주 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
진짜 전문가 분을 한번 모시고. 아, 아프가니스탄에서. 네. 지금 날라오고 계세요? 한국에 계신 분? 한국에 계신 분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 네, 그 모셔서 진짜 아프가니스탄의 문제가 뭔지 요거는 내일 좀 아주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탈레반이 집권을 하면 네. 하고 나면 그 집권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분파들이 싸울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분파들이 싸우면 그들이 대체로 선택하는 카드는 이제 다른 쪽으로 시선 돌리게 하는 그런 게 결국은 또 이제 분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이 지금 하여튼 뭐 계속 그 하여튼 예전하고는 조금 탈레반이 조금 달라졌다는 평가도 있긴 있던데 네. 뭐 내일 한번 자세히 얘기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내일 아프가니스탄 이야기 그럼 제대로 배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맞대기로만 잠깐 예습. 자, 오늘 그러면 백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아프가니스탄 배경 잠깐 말씀드렸고 대출 규제 앞으로도 계속 강해질 것 같다. 는 건데 대출 얘기 계속 나올 테니까 뭐 다음번에 또 할 예. 얘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어제 중개부서 보수 말씀드렸다가 아주 파장이 심해서 오늘 대출 이야기는 조금 네. 가계 대출이 위험하죠. 위험한 이유가 네. 대출을 못 갚는 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계 부채는 그 절대 규모를 가지고 나쁘다 좋다 판단할 게 아니라 어떤 분들한테 대출이 가 있느냐 거기서부터 터질 거니까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데 요즘 대출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다 대부분 이제 우량한 분들이 받아가잖아요. 맞아요. 원봉 높은 분들이 많이 받아가고 네. 네. 비싼 집 사는 분들이 LTV 40% 이하에서 또 받아가니까 네. 이건 도저히 연체나 뭐가 되기가 참 어려운. 아니 그리고 요즘 재밌는 게 있는 게 예를 들면 요즘 이게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잘 보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물론 시중 금리가 올라가는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가계 대출을 줄이려고 해요. 그 요즘 은행들한테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대출은 전체적으로 줄여. 근데 중금리 대출만 늘려.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비중을 줘요. 중금리 대출은 또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중금리 대출은 이제 좀 신용도가 낮은 조금 어려운 분들인 경우가 많은데 중금리 대출을 그럼 많이 정책적으로 늘려라 이렇게 네. 주장하지 않고 총 전체 대출 규모를 줄이고 그 중에서 중금리 대출을 늘려 그렇게 하니까 비중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일 대출을 많이 받는 분이 1등급 제일 신용 고신용자들이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줄여 인위적으로 여기 대출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도도 줄이고 금리도 높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넌 이렇게 그러니까 고신용자한테 싼 금리로 빌려주지 말고 알고. 저신용자들한테 돈을 좀 많이 빌려줘라. 빌려줘라. 근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는 길이 되니까. 네. 아 이게 가계부채를 걱정하는 정책과 이제 그런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건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섞여 있으니까 사실은 이 대출 문제는 다 이렇게 시장의 논리로 지금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약간 정책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뭘 걱정하는 거냐 도대체라고 네. 물으면 네. 정부도 할 말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 대출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 리스키한 중금리 대출은 왜 늘리라고 합니까라고 하면 그것조차 또 할 말이 없고. 대출 이야기 또 이어지는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때 또 조각조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광고 하나만 들으시고 일당백 인터뷰 시간에 중국 전기차 전문가 한 분 모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방송에서 많이 접하셨었던 분일 수도 있는데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의 권영주 교수님. 유명하시죠. 네. 중국 자동차 전기차 이야기 네, 재미있게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올게요.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